제17회 세계 검도 선수권 대회는 1988년에 이어 한국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전 세계 검도인들의 검도 축제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전 세계 56개국에서 1,200여 명의 검객과 임원진이 한국을 찾았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오던 굴레약인 대치타의 장쾌한 행진곡 공연이 경기장을 지나가고 제17회 세계 검도 선수권 대회가 시작된다. The Celtics World Kendo Championship 개최를 선언합니다. We now begin. 개회식 공개 연무로는 검도 기술의 이치를 터득할 수 있는 검도의 본 시범과 문헌으로 남아있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검법이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조선세법이 시연된다. 대회 첫째 날은 남자부 개인전 경기다. 각 국가별 최대 4명씩 총 205명의 선수가 출전하였다. 3인 1조의 예선 리그에서 한 명의 선수만이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본선 토너먼트에 한해 심판 추첨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이들이 추첨을 통해 심판진을 구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처음 시행되고 있다. 추첨에 의한 심판 배정 방식은 홈 어드밴테이지나 특정 국가에 대한 불이익 등을 없애고 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가 실력에 걸맞는 공정한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남자부 개인전은 한국의 박병훈 선수와 조진영 선수가 준결승에서 만나 연장 접전 끝에 조진영 선수가 손목을 득점하여 먼저 결승에 오른다. 일본의 다케노치 선수와 안도 선수도 준결승에서 만나 연장 접전 끝에 안도 선수가 머리치기 득점으로 결승에 진출한다. 결승에서 만난 한국의 조진영 선수와 일본 안도 선수.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안도 선수가 적극적인 공세를 취한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접전이 이루어지고 두 선수의 손목과 머리치기 공방에 승부를 가리는 심판의 기는 안도 선수의 백기가 올라간다. 한 판을 뒤진 조진영 선수가 적극적인 공세로 만회를 시도하자 안도 선수는 시간을 끌며 방어적인 자세로 상대를 쫓아다니다가 반칙 한 번을 선고받는다. 조진영 선수의 손목치기가 번번이 한 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안도 선수는 계속 쫓아다니며 시간을 끌지만 심판은 반칙을 주지 않는다.
순간 두 선수가 동시에 머리치기 공격을 하고 안도 선수의 머리치기가 득점으로 인정되어 남자부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다. 제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여자부 개인전과 단체전 개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Thank you to the Korean Kumdo Association for hosting this event and to all the people who have volunteers and helps. Team championship will begin. 제2차 개시식이 끝나고 본국관법 공개연무가 시연된다. 본국관법은 신라시대부터 전해오던 것이 조선영조 때 간행된 무예신보에 처음 수록되었고 조선정조 14년에 이를 증보하여 간행된 무예도보통지에 수록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관법이다. 심판장의 호각소리와 함께 여자부 개인전 경기가 시작된다. 여자부 개인전은 총 58개조 171명의 선수들이 출전한다. 3인 1조 예선 리그에서 한 명씩만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된다. 한국의 이화영 선수가 세르비아 선수와 프랑스 선수 그리고 네덜란드 선수를 차례로 이기고 8강에 진출한다. 8강 상대는 일본의 여자부 주장인 마리코 야마모토 선수이다. 먼저 퇴경머리를 시도하고 머리치기 공격을 하였으나 야마모토 선수에게 퇴경머리로 실점하여 선취점을 빼앗기고 만다. 이후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야마모토 선수의 수비적인 경기 운영에 1대0으로 패하고 야마모토 선수가 준결승전에 오른다. 일본 선수 4명 모두가 나란히 4강에 올라 마츠모토 선수와 야마모토 선수가 결승에 진출한다. 홍띠 1번 야마모토 선수, 백띠 3번 마츠모토 선수. 야마모토 선수가 허리치기 공격 후 뒤로 빠지는 순간 마츠모토 선수의 머리치기 득점이 성공한다. 이어 마츠모토 선수가 날카로운 손목 득점으로 2대0으로 승리하고 여자부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다. 여자부 단체전은 예선 조별 리그를 거쳐 16개 팀이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일본은 유럽의 강호 프랑스에게 단 한 판을 내주었을 뿐 지난 대회 우승팀답게 모든 경기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한다. 한국도 예선 리그와 본선 토너먼트에서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를 상대로 단 한 판도 내어주지 않고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결승에 진출한다. 한국은 여자부 단체전에서 2003년부터 매번 결승전에서 일본과 만나 우승을 노렸으나 5번이나 준우승에 그쳤다. 이번만은 꼭 승리하여 우승을 차지하자고 선수들은 서로 다짐한다.
선봉 백디 정선아 선수와 홍띠 와타나베 선수. 결승 선봉전답게 서로 적극적인 공세로 맞서 공방전을 추구받는다. 선봉 정선아 선수와 와타나베 선수의 경기는 비김으로 끝난다. 이어 백디 최주원 선수와 홍띠 다카시 선수의 2위전 경기. 서로 상대의 틈을 보며 탐색전을 벌이던 중에 최주원 선수가 다카시 선수에게 머리치기 공격을 허용하여 한 판을 먼저 내어주고 만다. 이후 최주원 선수는 적극적인 공세로 만회를 시도한다. 이미 유리한 상황인 다카시 선수는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좀처럼 공격에 틈을 주지 않는다. 2위 최주원과 다카시 선수의 경기는 최주원 선수가 1대0으로 패한다. 중견 백디 류연서 선수와 홍띠 토미나가 선수. 상단세로 공세를 취하는 토미나가 선수에 강하게 맞서 득점을 노리고 찌름 공격 등 류연서 선수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해본다. 결국 중견의 경기도 비김으로 끝나 여전히 한국이 한 판을 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백디 한하늘 선수와 홍띠 1번 야마모토 선수의 부장전. 부장전과 주장전을 모두 이겨야 일본을 이기고 우승할 수 있다.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서로가 서로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칼끝 싸움이 계속되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부장전마저 승부를 내지 못하고 만다. 승부는 이제 주장전으로 넘어간다. 주장 이화영 선수와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마치모토 선수.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마치모토 선수에게 머리치기 공격을 허용하고 만다. 이화영 선수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경기인데 선취점을 내준 불리한 상황이다. 이화영 선수는 어떻게든 뒤로 떨어져서 공격의 기회를 노려보려 하지만 마츠모토 선수는 좀처럼 거리를 내어주지 않고 따라붙는다. 결국 심판이 합의하여 반칙 한 번이 주어진다. 그래도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따라붙자 관중들은 답답한 마음에 떨어져를 외쳐보기도 하지만 경기는 그대로 종료된다. 일본은 여자 단체전에서 2대0으로 한국팀을 이기고 또다시 우승을 차지한다. 대회 3일째. In 1988, at the 7th. WKC in Seoul. 세계 검도 선수권 대회의 꽃이라 불리는 남자 단체전 경기이다. 선수들이 입장하고 남자 단체전 경기가 시작되었다. 남자 단체전도 예선 조별 리그를 거쳐 16개 팀이 본선 토너먼트에 오른다.
일본은 예선 리그에서 매우 쉽게 승리를 거두고 본선 토너먼트에서도 스웨덴과 대만 팀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고 결승에 진출한다. 한국 역시 예선 리그에서 탁월한 기량을 선보이며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여 유럽의 강호 프랑스와 또 다른 우승 후보인 미국 팀을 만났으나 완벽한 경기를 펼치며 결승에 진출한다. 결승전은 영원한 라이벌 한국과 일본의 맞대결이다. 선봉 박병훈 선수와 마이다 선수. 1분 정도 지날 무렵 뒤로 물러서는 마이다 선수를 박병훈 선수가 머리치기 득점에 성공하여 선취점을 따내고 기선을 제압한다. 그러나 곧바로 마이다 선수가 반격하여 머리치기가 득점으로 인정되고 1대1로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박병훈 선수가 허리치기를 시도하였으나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계속되는 박병훈 선수의 손목치기와 머리치기 공격에도 심판의 깃발은 올라가지 않고 선봉 박병훈 선수의 경기가 비김으로 종료된다. 2위는 한국팀의 막내 박인범 선수와 후시코 선수. 박인범 선수의 머리치기 공격이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후시코 선수의 손목 공격이 득점으로 인정되어 실점하게 되고 한 판을 내어준다. 중견은 이강호 선수와 다케노치 선수. 다케노치 선수가 머리치기 득점으로 선취점을 따낸다. 이강호 선수의 퇴격허리가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계속되는 공방전. 이대로 이강호 선수가 만회하지 못하면 부장과 주장이 모두 이겨하는 불리한 상황이다. 다케노치 선수는 계속 거리를 주지 않고 방어전으로 들어간다. 이강호 선수는 빨리 떨어져 나와 공격을 시도해야 하지만 그대로 경기가 종료된다. 부장 장만옥 선수와 전일본 선수권대회 우승자인 니시무라 선수. 키가 큰 장만옥 선수가 계속 압박을 가하는 중에 니시무라 선수가 퇴격머리 득점에 성공한다. 다시 장만옥 선수가 깔끔한 머리치기로 한 판을 만회하여 1대1 동점이 되고 계속되는 장만옥 선수의 퇴격머리 공격. 결국 퇴격머리 공격이 성공하여 장만옥 선수가 2대1로 승리하고 꺼져가는 우승의 불씨를 살려냈다. 주장은 조진영 선수와 안도 선수. 조진영 선수는 개인전 결승에서 안도 선수에게 패한 서력전을 다짐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겨야 하고 일본은 비기기만 해도 우승이다. 두 선수의 과격한 코등이 싸움에 심판이 합의하였으나 반칙 없이 그대로 경기가 진행된다. 조진영 선수는 좌측 우측으로 돌며 공격의 틈을 노리고 안도 선수는 틈을 주지 않으려 방어전으로 들어간다. 조진영 선수의 손목 공격이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남은 시간은 1분 30여 초. 조진영 선수가 머리치기 공격을 시도하지만 인정되지 않는다. 이어 조진영 선수의 손목 공격을 받아 머리치기 득점에 성공하며 안도 선수가 먼저 선취점을 따낸다.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공격에 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 계속 쫓아오는 안도 선수에게 퇴격머리로 득점하여 한 점을 만회한다.
안도 선수가 계속 따라붙자 조진용 선수는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만들려다 장외 반칙을 당하게 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손목 공격이 인정되지 않자 다시 재차 손목을 노렸으나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죽도를 걸고 계속 쫓아다니는 남도 선수에게 반칙을 주지 않자 관중석에서는 열이 터져나온다. 경기가 끝나갈 무렵이 되어서야 심판은 합의하여 반칙을 주지만 결국 5분의 시간이 경과되어 주장전은 1대1로 종료된다. 대한민국은 아쉽게 일본에 패하면서 3회 연속 준우승에 그치고 일본이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다. 대회를 선언합니다. Is now complete. 제17회 세계검도 선수권 대회는 조직위원회의 3개월간의 집중적인 준비 과정과 진행위원들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에 모든 경기는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선수들은 수준 높은 기량을 선보일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심판 배정 시스템의 도입으로 검도의 판정 불만에 대한 개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매일 8천여 명의 관중이 몰리는 등 검도 대중화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제17회 세계검도 선수권 대회는 전 세계 검도인들이 하나로 모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우정을 다지고 교류를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성공적인 막을 내렸다.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17회 세계 검도 선수권 대회 남자 단체전 결승 경기 정성대 해설위원과 함께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네. 2006년 대회 이후로 12년 만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남자 단체전 우승에 도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멀리 돌아왔던 지름길로 왔던 올 때까지 왔고 이제 두 팀이 이 한 경기를 위해서 지난 3년간 그 강화 훈련을 수없이 겪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네. 자, 지난 일본 대회 그리고 지지난 이탈리아 대회에서 남자 단체전 일본에게 져서 준우승에 머물렀던 대한민국 대표팀이었었는데요. 이번엔 기필코 일본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네, 지금 순위표를 받아보니까 일본도 지금까지 순위를 확 바꿨고 대한민국도 바꿨습니다. 그만큼 이제 감독들도 코칭 스태프도 순위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네. 물론 일본 선수 개개인에 대한 분석은 다 끝났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맞춤에 대해서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서 그 작전대로 꼭 승리로 이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양 국가 모두 수싸움을 엄청나게 펼쳐봤는데요. 네. 자, 과연 이 순서대로 경기를 펼쳤을 때 누가 더 상성이 좋았을지 네. 경기 끝나고 알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주장전에 가면 결승에서 만났던 개인전 결승에서 만났던 안도 선수와 조준영 선수가 다시 만나거든요. 예. 조준영 선수 그 개인전에서 실패했던 것을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되갚아주길 기대합니다. 네, 자, 심판은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브라질 심판 세 분께서 수고를 해주실 텐데요. 자, 일단 조금 우려스러운 게 브라질 심판이 일본계 심판이에요. 네, 지금 심판
배정은 추첨을 통해서 4강에 올라온 4개국 심판을 빼고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12 심판 중에서 추첨으로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예. 아, 물론 뭐 심판의 제1 임무는 공정하고 정대한 그런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믿고 뭐 일본계든 중국계든 공정한 심판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자, 대한민국은 박병훈, 박인범, 이강호, 장만옥, 조진영 선수의 순이고요. 일본은 마이다, 후시코, 타케노우치, 니시무라, 안도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선봉에 박병훈 선수 출전하게 될 텐데요. 박병훈 선수가 선봉으로 나서는 것은 이번 대회에서 처음입니다. 네. 뭐 박병훈 선수의 경기력이 매우 뛰어나고 또 잘 안 맞는 선수거든요. 예. 네. 잘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일본은 마에다 선수가 선봉. 이제 선봉 대결 경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먼저 거리가 안 되는데 뛰어들어가는 그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결승전. 자, 백띠 한국 그리고 홍띠 일본입니다.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는 상태. 박병훈 코딩이 싸움. 자, 기세에서 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자,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박병훈 자, 공격 기회를 잡고 있는데요. 도를 맞부딪히면서 네, 좋습니다. 머리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머리 성공했어요. 머리 튀겨 떨어지는 순간에 네, 좋습니다. 아, 이제 기선을 제압했어요. 네. 먼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침착하게. 네. 네. 상대가 밀고 들어올 때 저렇게 죽도를 흔들면서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네. 자, 받아놓고 나옵니다. 박병훈 자, 밀어내죠. 네. 자, 저기서 박병훈 선수는 이걸 지키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예. 다시 득점이 없다 생각하고 상대가 움직임에 따라서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인정됐어요. 네. 저렇게 이제 상대가 들어오는 걸 서서 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지금 죽도에 걸린 듯한데 네, 아깝습니다. 자, 마이다 선수의 머리치기. 현재 동쪽. 조금 전에 자, 허리. 네, 허리 좋았습니다. 네. 허리를 치고 지금 빠져나오다가 미끄러졌어요. 박병훈 선수. 이 허리는 다행입니다. 괜찮아요. 네, 이 허리는 지금 뭐 아주 100점짜리 허리 같은데요. 자, 안타깝게도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자, 상대 죽도를 쳐내면서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박병훈 지금 박병훈 선수가 친 처음 그 득점 머리 이게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병훈과 마이다 선봉 대결. 자, 코딩이 싸움. 자,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수가 지금 떠오를 텐데. 네. 다시 한번 거리 두고 들어갈 듯. 박병훈 밀리면 안 돼요. 밀리지 말고 상대 죽도를 제압하면서 아까처럼 뜨는 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손목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붙어 있어요.
퇴격 조심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지금 뭐 느린 그림 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허리도 그렇고 지금 이 머리도 그렇고 심판들이 오히려 지금 긴장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다시 상대 공격 방어 자세. 자, 내리칩니다. 자, 두 선수가 지금 서로의 공간에 들어가서 힘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코드니 붙여놓고 네, 자세를 바르게 잡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먼저 하든지 아니면 상대의 공격을 받아서 반격으로 가든지. 네. 자, 이제 5분의 시간 거의 가까워져 오고 있어요. 박병훈. 자, 받아놓고. 붙어 있습니다. 자, 이제 30초도 남아있지 않은 첫 번째 대결. 박병훈. 자,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데. 네, 그대로 이대로 이제 2위로 넘어갈 듯 합니다. 살짝 살짝 지금 밀어내는데 경기 종료. 첫 번째 3번 대결은 한 판씩을 따내면서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거, 저 죽도 위로 지금 머리가 들어갔고요. 아, 저 지금 박병훈 선수 맞은 머리는 저거는 뭐 조선은 안 되는 머리인데요. 지금 박병훈의 친 머리는 득점이 안 되고. 자, 박인범 선수. 자, 이제 2위 대결. 네. 박인범과 호시코. 우리가 흔히 뭐 막내들의 반란이라고 한번 박인범 선수 한번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예선 두 번째 경기부터 계속해서 성공으로 나섰던 박인범 선수인데요. 결승에서는 2위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감이 좋거든요, 박인범. 네. 선수. 자, 네, 좋습니다. 상대 공격을 막아냅니다. 머리. 자, 다시 물러납니다. 아, 지금도 머리 좋았어요. 자, 물러섬 없는 두 선수. 머리치기 반격 받아냈습니다. 박인범 선수가 고등학교, 대학교 그 상비군을 거치면서 일본 선수들하고 학생 때부터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예. 대개 대회 처음 나왔다고 하지만 일본 선수라고 해서 전혀 위축되지 않을 겁니다. 자, 상대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박인범. 자, 지금 거리를 두지 않고 계속해서 코등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두 선수. 박인범과 시코. 자, 공격 포인트를 찾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호시코 선수도 지금 대학생으로 일본에서는 이제 막내 선수거든요. 예. 일본의 막내와 대한민국의 막내 꼭 이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살짝 살짝 상대를 밀어내고 있는 박인범. 발. 을 살짝 노려봤던 호시코. 자, 물러나옵니다. 득격 머리. 아, 실점합니다. 손목을 내줬군요. 아, 머리 들어가다 지금 손목을 맞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정확한 타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브라질 심판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만은. 김범.
김범이 먼저 한 판을 내줬어요. 방학에서 방학에 자 다가가는 박인범 상대 밀어넣고 아 지금 네 아닙니다 저 선방 아니에요 자 지금 독일 심판이 있죠 지금 아까 박병원 선수도 그렇고 박인범 선수가 득점에 가까운 타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점수 인정이 안 되고 지금 일본 선수가 치는 거는 좀 약한 듯 짧은 듯 싶은 게 점수가 되고 예. 이렇게 되면 공정한 경기가 될 수가 없죠. 자 위축되지 말고 자신의 경기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인범. 자 막아놓고. 박인범 선수가 학생 때부터 승률이 매우 좋은 선수인데 예. 처음에 실점했을 때 그 당황하는 경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1분 정도 남아 있는 경기. 박인범. 지금같이 손목을 치다가 반격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구둥이 싸움에서 뒤로 나옵니다. 지금 머리를 좀 연속해서 공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박인범 선수. 예. 공격을 맞받아서 공격을 펼친 박인범 이제 3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들어갈 듯. 네, 지금 일본 후식코 선수는 이 정도면은 내가 할 일 했다. 그 정도로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자 손목. 손목. 자 여기서 경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박인범 선수 2위로 출전해서 호시코 선수에게 한판패를 당합니다. 자 이 두 번째 2위 경기는 좀 아쉽네요. 네 예. 아깝습니다. 자 지금 박인범 선수 머리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점수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인정이 되지 않았고 박인범 선수 맞습니다. 자 이제 중견 대결 대한민국의 이강호 일본의 타케노우치 이강호 선수 이번 단체전 경기들에서 경기 감각이 채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자, 결승에서 뭔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주장으로서 또 이제 이강호 선수 뭐 연령으로 봐서나 조건으로 봐서 마지막 대표전도 그렇죠. 머리 좋습니다. 마지막 경기라고 봤을 때 꼭 우승하고 마지막 장식을 멋지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머리치기! 상대에게 예. 머리치기를 내줍니다. 한 판을 먼저 내준 이강호. 아직 시간 많이 있습니다. 자, 구둥이 싸움. 자, 계속해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저 다케노우치 선수도 이제 대학교 때 전일본 선수권을 우승하고 주목을 받던 선수인데 지금 태격골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자 머리치기 시도 이강호 선수 연속 동작.
상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기세에서 밀리지 않고 있는 이강호. 중지. 자, 이강호 선수가 하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분위기를 어떻게 좀 만들어 가야 될지. 축도 사이에 등줄이 껴서 중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지됐을 때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 실점을 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만회를 할지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강호 선수를 믿습니다. 한 타이밍 쉬었거든요. 이강호. 자, 지금 우리가 2위를 내준 상태에서 만약에 이강호 선수가 또 이렇게 물러선다 그런다면 장만옥 조준영 선수가 이겨야 되는데 두 포인트를 따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매우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강호 선수가 만회를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상대가 틈을 내주질 않아요. 대격, 3분 가까이 지났습니다. 기술을 써야 됩니다. 쓰고 치고 나오면서 기회를 다시 봐야 돼요. 저렇게 계속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강호. 자, 밀어냅니다. 지금 다케노우치가 계속 지금 칼을 안에다 넣고 쫓아오거든요. 예. 이거 지금 심판이 한 번쯤 반칙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살짝 허리 젖혔다가 공격을 펼쳐봤던 이강호. 자, 다시 한번 공격 시도. 자, 들어갈 태세. 스텝을 앞으로 그리고 뒤로 빠르게 밟아보고 있는데요. 자, 손목 쪽. 고개를 지금 앞거리는 이강호 선수인데요. 지금 뭐 코딩이 싸움을 변칙으로 하면서 퇴격할 기회를 안 주고 있습니다만은 이강호 선수가 빨리 떨어져 나와야 돼요. 자, 시간은 이제 3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자, 집중해서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강호. 해야 됩니다. 자, 밀리는데요. 자, 이거. 자, 공격이 되질 않네요. 자, 저 상태에서 다케노우치가 저렇게 붙어 있는 거를 주심이 계속 보고 있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중견 대결. 이강호 선수가 머리치기 한 판을 내주면서 중견 대결에서 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케노우치의 승리. 네. 자, 하지만 이강호 선수 최선을 다했어요. 자, 이제 부장 선수들 장만옥과 니시무라가 대결하겠습니다. 우리 장만옥과 이제 남아있는 주장인 조진영 선수 부담이 좀 커지게 됐는데. 네. 뭐 이제 비겨도 져요. 예. 무조건 장만옥 선수는 1대0이든 2대0이든 이겨야 됩니다. 예. 니시무라 선수는 어제 첫날 개인전에서 조진영 선수와 본선 2회전에 져서 탈락을 했거든요. 예. 충분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자, 자신감을 갖고 장만학 선수 멋진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봤던 니시무라. 지난 일본 대회에서는 니시무라와 장만학 선수가 개인전에서 많이 3위를 기록했었는데 네. 두 선수가 이번에 단체전에서 결승에서 맞붙습니다. 다시 중앙으로. 자, 받아놓고 아, 어택을 머리 머리를 허용합니다. 자, 이제 반격. 네, 지금 아니고요. 네, 공격되지 않았어요. 머리. 자, 머리치기. 그쵸. 장만학 선수가 한 판을 따냅니다. 1대1. 자, 아직 기회 있어요. 자, 허리치기 공격 니시무라. 코딩이 싸움. 머리! 자, 지금 맞지 않았나요? 네, 네. 좀 깊게 맞았습니다만 네. 장만호 머리! 자, 다시 한번 머리! 머리! 다시 머리! 머리! 그렇죠! 네. 장만학 선수가 두 판을 따내면서 승리를 네. 거둡니다. 네, 이제 살렸습니다. 역전승! 네. 아, 계속 니시무라 선수가 붙어다니다가 쿠키 아, 장만학 선수의 아, 보시죠. 아, 저거 지금 들어간 머리 아니에요. 예. 예, 뭐 물론 장만학 선수도 지금 머리가 옆으로 흘렀습니다만은 지금도 퇴경 머리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주장 대결이에요. 조진영과 네. 안도. 자, 두 선수는 개인전 결승에서도 맞붙었었는데요. 네, 일단 이제 조진영 선수가 한 포인트를 따면 대표전까지는 갈 수 있고요. 예. 2대0으로 이기면 이깁니다. 자, 이 선제 득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개인전에서 패배했던 그 아픈 그 기세를 이번에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진영. 자, 오늘 단체전에서 보여줬던 좋지 않았던 경기력 오늘 결승전에서 끌어올려서 멋진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진영. 머리. 중지. 지금 그렇죠. 저렇게 맞은 듯 싶으니까 그냥 안도 선수가 힘으로 밀어버리는데 네. 에, 저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 머리! 반칙입니다. 코딩이 써 밀었고 다시 중지. 네, 조진영 선수 저렇게 뭐 힘에는 또 힘으로 한다고 하지만 흥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판정을 보십니다. 조진영. 자, 지금 힘으로도 밀리지 않으려는 두 선수. 중지. 네. 펼쳐지는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네, 지금 양 선수가 코딩이 싸움을 지나치게 과격하게 하니까 이제 심판이 네, 합의를 해서 양쪽에 반칙을 주지 않겠나 싶은데요. 자, 합의 이후에 어떤 판정이 나올지. 네, 야, 그대로 받는군요. 이전 안 했습니다.
조진영. 네, 지금 위험합니다. 저렇게 네. 붙었다가 물론 거리가 안 됐습니다만 저런 머리 맞으면 안 돼요. 조진영. 자, 밀어냅니다. 자, 개인전에서는 머리치기로 두 판을 내줬던 조진영 선수인데요. 자, 구두기를 붙여놓고 두 선수. 가야 돼요. 자, 들어가나요? 자, 받아놓고. 자, 왼쪽으로 돌고 있는 조진영. 자,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조진영. 네, 지금까지 많은 세계 대회 결승에서 자, 머리 이제 한일 간의 주장전이 가면 일본 선수들이 비겨서 이긴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예. 이제 저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됩니다. 자, 왼쪽으로 계속해서 돌고 있는 조진영입니다. 조진영. 자, 머리치기. 손목 화이팅! 자, 중지. 네, 지금 이쪽에 반대쪽이라 지금 안 보이십니다만 조진영 선수는 손목을 쳤다고 예, 허리! 자, 다시 한번 중지됩니다. 지금 이제 1분 한 30초 남은 시간 잘 활용해서 일단 한 판을 따놓고 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조진영 선수 머리치기! 아, 득점 민족이 안 됐어요. 자, 계속해서 머리 잡겠습니다. 머리! 조진영 선수 네, 흘렀습니다. 네. 집착해야 됩니다. 조진영 선수 흥분하지 않고 하나를 잘 쳐내야 됩니다. 자, 지금 중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조진용 선수 화면을 이제 고쳐 쓰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긴 합니다만 네. 충분히 기세를 이어서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는 조진용 선수거든요. 네, 우리 선수들도 지금 이 승리를 위해서 3년을 기다렸지만 여기 오신 많은 우리 검도인들 또 응원해 주시는 가족들 역시 3년을 같이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네. 꼭 다시 만회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대한민국 여기 이곳에서 많은 검도인들 앞에서 일본에 이기고 우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게다가 우리나라 홈 팬들의 엄청난 응원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네.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홍연 끈을 하나 정성스럽게 묶고 있는 조진용. 1분여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 마지막 주장 대결. 자, 일단 선봉으로 나섰던 박병훈 선수는 승부를 기록했고 2위와 중견 박인범과 이강호 선수가 상대에게 한 판패, 그리고 부장 장만옥 선수가 두 판을 따내면서 역전승을 거뒀거든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본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대비해서 하는 훈련 중에 저렇게 득점 앞에 이긴 득점을 지키는 이런 훈련을 한다는 것 같죠. 네, 지금도 중지됐다 다시 시작되는 이 시점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점을 하는데 지금도 제대로 맞은 득점 같진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매우 힘들어집니다. 두 판을 따내야 네, 결정입니다. 머리! 네, 머리 들어갔어요. 대동 머리.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한 판만 더 따내면 대표전은 갈 수 네, 있습니다. 대표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자, 조준용. 자, 조준용. 자, 가야죠. 조준용입니다. 한 판만 더. 자, 이번에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조준용. 자, 더 힘을 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조준용. 중지.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 안도 선수가 계속 따라오고 붙고 이거에 대한 지금 심판이 이 반칙을 못 보고 있어요. 자, 조준영 선수에게 반칙이 하나 선언이 됐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준영 선수의 마지막 네, 파이팅을 지금,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마 조준영 선수가 경합을 하는 중에 목에 이제 충격이 간 것 같습니다. 족도가 들어가서 찔렸던가. 자, 이렇게 긴박한 상황일수록 서둘러서 쫓아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오는 저 순간 성공! 자, 성공! 허리! 자, 허리! 조준용! 저거 자 지금 죽도를 넣어놓고 네. 저 안도 선수 저 행위에 대해서 심판이 왜 가만히 있을까요? 자 밀쳐냅니다. 조준용 자, 다시 중지. 얄밉게 경기하네요. 네, 안도 선수. 지난 일본 대회도 그렇고 우리 이강호 선수와 일본 선수가 저렇게 이제 일본 선수가 비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패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저런 연습을 시킨다 그러는데 저거를 우리가 네. 대비를 해야 됩니다. 반칙. 안도에게 반칙. 네, 지금 조준영 선수도 발목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절뚝이는 모습이 잠시 보였었는데. 자, 다시 일단 뒤로 물러나 있는 조진용 선수. 자, 지금 부상 부위가 있는데. 자, 왼쪽 발. 네, 지금 테이핑을 한 뒤로 보니까 지금 경기 전에도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테이핑을 많이 했네요. 지금 왼쪽 발목인데요. 지금 앞에서 이제 점수가 났던
장면을 네.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손목 치다가 지금 조준호 선수가 처음 실점하는 장면이고요. 네, 머리치기를 네. 허용했고 네, 지금 두 번 연속해서 머리치면서 태경머리 득점하는 장면입니다. 네. 자, 이때 저 안도 선수가 목을 찔러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다시 치료를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도 계속 안도 선수가 쫓아다니면서 조준호 선수가 피하려다가 발목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네, 다시 경기 재개됐습니다. 조진영 자 공격을 펼칩니다. 자 머리 다시 갑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경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남자 단체전 결승 경기 아쉽게 대한민국이 일본에 패하면서 3년 연속 준우승에 끝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뭐 선수들 전부 최선을 다했고 예선전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일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지금 뭐 내용상으로 보면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점수다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인정이 안 됐고 조금 약하다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일본의 점수가 됐고 한데 예. 뭐 이건 이제 심판의 기능에 따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아쉽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팀 일본에게 2대 1로 무릎을 꿇고 준우승을 기록합니다. 물론 인천에서 펼쳐지는 홈 대회였기 때문에 충분히 우승에 대한 기대감은 한껏 높였었는데 아쉽게 일본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제 3년 뒤를 좀 기약해봐야겠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 실망하지 말고 좀 더 강한 훈련을 통해서 일본을 이기고 우승하길 기대합니다. 네, 중계방송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17회 세계 검도 선수권 대회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성대 해설위원 캐스터 유희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